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부당한 처사이며 하기 무심입니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과 닿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로 논의할 안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전부터 주목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튜닝 산업 규제를 포지티브 체제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릴 것입니다. 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 5천억 원으로 커지고 고용 인원도 5만 1천 명에서 7만 4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대책에 이어 가까운 시일 안에 튜닝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입니다. 창업의 유인 시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한 무역적 정책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